어제에 이어 오늘은 부작에 대해서 잠깐 부작에 대해서 잠깐 이래 가지고 또그 강의를 하겠습니다. 벌써 신축년이 벌써 3일째예요. 세월이 뭐이참 어떻게 가는 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 아이 분에서 뽑아 가지고 분촉을 해가지고 부작을 할 겁니다. 부작을 해서 똑같이 어제에 이제 심었던 거하고 똑같은 이제 부작하고 계속 오는 걸 부작해가면서 부작도 하고 분해서 길러가는 거를 1년간 쭉 난초 여행을 하시면서 부양과 함께 난초 여행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걸 많은 걸 설명도 하고 기르는 방법을 원래 쳐다보면은 부양에서 있는 거, 부양이고 어떤 농원에서 기르는 방법은 잘 공유를 안 하는데 너무 양난의 저변 학대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양에서 먼저 나섰어. 양난 그 카틀리아고 그리아나들 부작에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정의를 내려 가지고 내리면서 그할 건데 저희들은 한때서 조금 얼마 전에 지난해하고 한 3년 전부터 조금씩 배워간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게 배워가는 사람들이 그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조금 안타까워서 이렇게 다시 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렇다니까 이뭐 선문왕이 사람 잡는다고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대로 하는 거 되면은 저희들이 뭐 이런 이렇게 하지를 않고 제대로 그 키우는 방법이 공유가 되면은 저희들이 굳이 나서서 이렇게 하진 않는데 너무 뭐 중구난방식으로 너무 많이 이 이제 요런 걸 자기 멋대로 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카틀리아 뭐 그래야들이 꽃들이 제대로 피지도 안 하고 그냥 이래가지고 계속 이제 망가지는 걸 저희들이 보지 못해가지고 요 부작 방법을 다시 제대로 대결을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워크레아나 이것도 사토시 쪽에서 나온 건데 그 워크레아나 셀레네하고 베어발리라는 그런 품종을 요게 보시면은 베어발리라는 그 품종을 저희들이 분주를 할 거예요. 분주를 해가지고 그 부작을 할 건데 지금 이제 분을 빼 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요 안에서 약한 5년간 자랐기 때문에 뿌리가 여기에 뿌리 봐보세요. 뿌리는 그 안에 왕성하게 많이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틀고 여기 우선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개한개 자를 때한그 화분에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 한개한개 자를 때는 분명히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이 알코올 소독을 철저하게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분주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요저 뒤쪽은 또 따로 심을 거예요. 심고 이렇게 이제 분주를 분할해서 뽑아가지고 합니다. 해가지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가위에 그 허물처럼 벗기는 이게 요걸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때 아니면은 요거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요렇게 분을 드러냈을 때 깔끔하게 정리를 내가 요 제일 앞에 거는 저희들이 그 껍질을 벗기질 않습니다. 안 하고 그거는 일종의 보호막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뒤에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탄재나 모든 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병충해들이 여기에 숨어서 각지벌레라든가 그런 게 숨어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무조건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게 여기에 또 쳐다보면은 뿌리도 뿌리는 부작은 할 때는 뿌리를 그렇게 뭐 굳이 자르고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어요. 카틀리아 워크레아나를 자를 때 절단할 때 그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국마늘 한다.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요쪽에 가틀리아 여기에 자르는 거 앞에 내가 먼저 그걸 모르고 하는데 여기에 가틀리아 다음에 여기서 잘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뿌리가 아래 뿌리들이 요 아래 뿌리들이 요쪽에 이쪽으로부터 가면 안 되고 모든 걸 요쪽으로부터 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렇게 이제 절단을 한 거예요. 이게 그 조금 다 마디를 남겨가지고 요 뿌리를 최대한 살릴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절단을 한 거예요. 그러고 절단을 하고 나서 어제 궁금하시는 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로수를 시키는 그거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순간접착제 요걸 하시기 전에 요를 열어보겠습니다. 순간접착제를 그 뭐 촛농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순간접착제를 여기에 이게 잠깐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순간접착제를 딱 해가지고 접착을 해놔놓으면 여기에서 바로 이게 가로수가 됩니다. 가로수가 되기 때문에 요걸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더 이상 물이 빠지고 막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섭이 빠져나가고 절대로 이래가지고 촛농 같은 거 이런 거 붓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것도 일종의 이제 하나의 그게 되기 때문에 감염 카팅 이래 뜨거운 거 아니면 들어가는 거 익어버리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보통 40도만 넘으면 화상을 입어버려요. 40도만 넘어버리면 40도 45도만 넘으면 화상을 입습니다. 보통 우리가 손등에 떨어뜨려 뜨거울 정도 아니습니까? 그게 물집이 생길 정도 아니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거 순간접착제 요 뒷부분에 여기에 바르고 여기에 우리가 카팅 했던 부분 여기도 분명히 아니습니까? 다음에 우리 물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미리 먼저 발라놔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발라놔면은 이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습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음 신화 튀는데 아니습니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부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작을 하기 싫을 때는 요거 굴피라든가 그죠? 이게 부양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하시면 되고 준비할 거는 요게 실 그 다음에 그 실하고 요하고 수태를 요거는 수태를 부작은 수태가 어느 정도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요쪽에 살짝 이렇게 얹어가지고 얹다시피 해가지고 꽁꽁 이런 먼저 눌려 주셔야 돼요. 내가 부작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 더 양을 조금 더 엮고 우쪽에 여기에서 이제 붙을 테니까 부작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화분에서 하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거예요. 자, 여기에 그련을 얹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뿌리가 꼭 다치고 안 다치고 그런 건 없이 저희들은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그 위에다 바로 얹습니다. 바로 얹고 일단 분 밖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조금만 살짝만 이래 덮어주는 거예요. 많이 덮어주면은 이게 습이 많아가지고 요 아이들이 뿌리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래가지고 해주세요. 자, 실 감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을 이제 감는 걸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실은 꼼꼼하게 아니겠습니까? 동여 매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 조금 이게 부작은 쟤는 자유롭지 못해. 혼자서 하다 보니까 부작은 조금 이게 아직까지 저도 많이 서툽니다. 부작은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이때까지 부양에서는 부작을 별로 그렇게 선호를 하진 않았는데 저희 워크란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부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부작을 하는 걸 영상을 담아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실을 편안하게 이제 뿌리를 눌려가면서 실을 편안하게 감으시면 되는 거예요.
실을 많이 감아셔야 됩니다. 숫대가 떨대지 않을 정도로. 떨대면은, 이게 숫대가 떨대면은, 이 아이들도 또 숫대에서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아, 부작이 힘듭니다. 이 굳이 힘들고 이런 걸 왜 하시려는지 보니, 아, 부작은 운치는 있습니다. 멋은 있습니다. 부작은 하면은. 자, 이 정도로 해서 실감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단단히 이제 결속을 해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미리 이제 만들었던 그렇게 이제 부작이 됐는데 깔끔하게 됐는데 요 고리까지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요 철사는 분재 철사용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래가지고 내가 걸기 편할 정도로 해가지고 구멍을 여기에 뚫어가지고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돼가지고 요렇게 요 위에서 요렇게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내가 걸기 편하게끔 요 해가지고 요렇게 돌려가지고 어때요? 멋있습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부양 난초 여행을 요것도 내년에 12월까지 꽃필 때까지 아니었습니까? 요거 변화된 모습을 계속 저희들이 이제 설명해 가면서 물을 어떻게 주는가,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가, 그런 걸 부양에서 계속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로 이래 가지고 요거 하고 어제 분에 심었던 거 하고 계속 촬영을 할 거예요. 촬영을 하고 또 의문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항상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시고 요 부작이라든가 여기에 화분 제이 요 화분은 전용 토분은 부양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부양 카페에 네이버 카페에 부양농원이라고 해서 검색하시면은 됩니다. 거기에 가입하셔가지고 거기에 판매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구입하시면 되고 요 꽃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여기에 요쪽에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고 세 군데 나오는데 꽃은 아마 두 군데 정도 꽃이 필 것 같아요. 했는데 그거는 확실히 장담은 못하겠지만 제 느낌상 두 군데는 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작에 또 해가지고 부작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꽃들 감상도록 하고 지금 올해도 3일이 이제 훌쩍 지났는데 아무쪼록 이 난초 여행 끝까지 가시면서 즐거운 여행이 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풍입니다.